저는 영상 콘텐츠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좋은 콘텐츠들을 제작해보고자 이번 산업은행 홍보 파트너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업은행에 입행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산업은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산업은행의 업무를 홍보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블로그나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신선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금융학회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에 관심이 많고 특히 KDB 산업은행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홍보 파트너스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KDB 홍보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저의 그러한 역량을 키우고 싶고 또 이번에 제가 A조 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팀장으로 활동하는 만큼 팀원들과 더 잘 소통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의 리더십이나 또 다른 역량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은행 홍보 파트너스 활동을 하면서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대학생들에게 또 더 좋은 콘텐츠를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열심히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좋은 팀원들 만나서 좋은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우선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가 스타트업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 이번 기획 의도에 맞게 다양한 스타트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저번 기수 분들의 그 홍스팟 영상을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요. 경제 관련 뉴스들을 아주 다하기 쉽게 제작한 콘텐츠들이어서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다하기 쉬운 경제 관련 영상 콘텐츠들을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 기간 중에 제가 이제 기획한 영상 콘텐츠가 여러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좀 더 다양한 반응 특히 좋은 반응들을 얻어봤으면 좋겠고요. 저의 트렌디함을 강점으로 유튜브를 아주 크게 성장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하는 조회수는 250만입니다. 산업은행 홈파스 화이팅! 화이팅! 6기 화이팅! 저희 A조 기대해주세요. 베스트 홈파스는 B조꺼! 저희의 5인 5색의 매력으로 산업은행의 트렌디함을 이끌겠습니다. 1등은 우리꺼! 산업은행의 다양한 활동들을 낱낱이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D조가 왔습니다. D조 우승 가자!